사실 김근용 달인이 남다른 취미를 갖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목욕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고, 목욕탕을 가는 게 어릴 적에 싫었습니다. 예. 뭐 아빠 없이 혼자 목욕탕을 간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외톨이 같고.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어린 근용 씨. 그에게 바쁜 아버지와 함께 목욕하는 일은 꿈으로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목욕탕에는 혼자 못 가잖아요. 어려서 저하고 갔는데 총각을 데려왔다고 막 도로 나가라고 막 목욕탕에 아줌마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워낙에 애가 커가지고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남들은 막 그렇게 같이 다니는 거 보면 엄청 부러웠고 더 마음이 제가 더 그걸 보면 더 많이 아팠었어요. 그렇게 달인은 홀로 집에서 목욕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달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겼다고 합니다.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이제 놀림을 받았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오히려 제가 더 악착같이 더 씻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씻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속으로만 삭혔던 어린 꿈을 다시금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셀프 목욕. 이 때문에 그의 목욕은 마무리 하나까지 신성한데요.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래요? 목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요 사과 하나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 요걸 했을 때. 아이고, 그거 몸에서 나는 소리 맞죠? 하면 목욕 굉장히 깨끗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났죠? 이번엔 제작진 차례. 풀이 안 나는데요. 그럼 다시. 앞으로의 바람은 예쁜 아기 나와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손잡고 목욕탕도 가고 이렇게 소소한 거 즐기면서 사는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간직한 소중한 꿈 꼭 이제는 아이와 함께 이루길 바랄게요.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전주의 한 허름한 꽈배기 가게. 먹어도 먹어도 손이 가는 꽈배기가 이곳의 주 메뉴인데요. 통통한 꽈배기, 참 먹음직스럽네요. 그런데 어째 이 오래된 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젊은 얼굴이 눈에 띕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밀가루 장사를 왜 하냐고 손 절레절레 막 그런 고개도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수리 치면서 이거 안 한다고 분명히 나 죽었다 깨나도 이거 안 한다고 했어요. 꽈배기 일은 죽어도 싫다 했던 아들. 아버지와 방식은 달라도 그 맛과 정성만큼은 그대로 이어받아 꽈배기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아들의 꽈배기를 흐뭇하게 지켜보던 아버지 달인. 우리 아들이 가래요. 젊은 게. 또 하나 이곳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 바로 이 손때 묻은 낡은 장입니다. 저희 집이 자랑할 수 있는 비밀 병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병기인데요. 꽈배기에 쫄깃한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 정체불명의 숙성 공간. 미지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해. 이걸 아버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꽈나 하신 거예요. 밀가루가 만진지는 경제지지 한 30만 5년 되죠. 대를 이어 맛있게 튀겨지는 꽈배기의 맛.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꽈배기는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전창규, 전영철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경치 좋고 효심 깊기로 소문난 전주. 이곳에서도 명물로 소문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입구부터 사람들이 그득한 이곳의 주 메뉴는 이름하여 꽈배기.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나 뒤에서 왔습니다. 제 부모님이 먼저 하시는데 제가 이어서 받아온 거예요. 어떤 분? 꽈배기계의 발명가, 35년 경력의 전창규 달인을 소개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운 거는 우리 아들이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지금 대를 이어나가려고 한다고는 모르겠어요. 노릇노릇 기름에 튀긴 찹쌀 도넛에 달콤한 설탕 솔솔 뿌려 먹으면 그 맛에 와르르르 녹다가도 꽈배기 빵에 눈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여기에 납작한 도넛을 빼놓으면 섭한데요. 앙금을 넣은 동글동글한 단죽이 1단계라면 반죽을 꾹꾹 눌러주는 건 바로 전창규 달인의 첫 번째 비법. 이때 사용되는 달인의 35년 비장의 무기
호떡 누름게